지금 이쪽 뷰 같은 경우는 이 라인이 몇 개나 남은 거예요? 한 두세 대인가 세 대 남아있고 요거 바로 밑에 17층 하나 해약났어. 그건 얼마예요? 35,000. 그분들은 지금 해외로 발령이 나가지고 쉬운 부분인데 어쩔 수 없이 뭐 해약을 해드리고. 근데 이거 뭐하러 촬영하냐, 이거 어차피 다 팔릴 집들인데. 계속 전화가 와가지고 지금 세 번이고 네 번이고 계속 찍어야 돼. 이거 찍을 시간에 우리 다른 걸 해. 호천거 한번 더 찍던가. 호천거 지금 이제 안 찍어도 돼. 왜? 그걸 계속 조회수가 계속 터지고 있어. 저기 지금 저기 보이는 건 뭐예요? 저기 2002년 저기 월드컵 경기장 있잖아. 네. 인천 경기장. 바로 앞에 홈플러스 있네. 홈플러스 있고 네. 고등학교 뒤에가 이제 초등학교. 죄송해요. 전화해 지금 촬영하는데. 죄송해요. 네, 여보세요. 네, 집 좀 알아보고 있는데요. 아, 네네. 흥이동에 네. 방 3개에 네. 전철역 가깝고. 여보세요? 네네. 예, 예. 저희 직장이 송도여가지고. 아, 네. 송도 출퇴근하기 좀 편리하면서. 네네. 마트랑 학교 가까운 곳 2억대. 2억대 그거 다 팔렸지. 그죠? 어. 남은 거 없나? 다 여기 3억대밖에 없나, 지금? 잠깐만, 여보세요? 야, 실장님, 이거 우리 이거 2억대 다 팔리지 않았나? 아, 두 개 있다고? 예, 알았어요. 아, 해양 난 거예요? 해양 난 거? 뭐 두 개 있다고 하는데? 아, 그래요? 파업은 잘 안 하고 있으니까. 아. 네, 저희 순이동에 좀 네. 브랜드 아파트인데 네. 요게 지금 원래 2억대가 다 팔렸었는데 다시 해약난 게 두 개 정도 있어요. 네. 네, 요거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아, 브랜드인데 2억대예요? 네네. 저 하마티비 구독하고 있는데 네네. 영상 올라와 있는 거 있어요? 아, 이거 영상은 지금 없어서 저희가 지금 그러면 지금 이거 촬영해서 바로 업로드하고 그 링크 보내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야, 이거 안 돼. 여기 말고 그거 찍으러 가야 돼, 우리. 그거 지금 찍을 수 있어요? 잠깐만. 이거를. 그러게, 팀장님 내 거야. 2억대 해약날 거 있어요? 이거. 이거? 5층. 이거, 그때 그 계약서 그거 아니야? 우리 오픈할 때? 승인 다 받았는데, 중간에 카드 현금 서비스랑 막 이런 거 받다 보니까, 갑자기 깨진 거예요. 대출 승인 났는데, 이후에 그런 거 하면 안 되잖아. 지금 보러 오실 분이 오늘 촬영해가지고 저희 링크 보내기로 해가지고. 내가 우리 특별히 하마 팀장님이니까. 이거 찍을게요. 네네. 1년에 1200개 집 소개. 하우스마트 하마티비. 야, 근데 어떻게 해약나는 게 딱 있었냐? 근데 여기는 어떻게 엘리베이터 큰 것만 이렇게 놔요? 엘리베이터 몇 개야 여기 도대체? 엘리베이터 네 대. 근데 어떻게 다 이렇게 큰 걸 넣었어요? 이거 작아지지 않아? 아, 나는 일단은 수가 작아지잖아. 우리 일반인한테 우리 둘만 타면 꽉 차. 둘 타는데 요새 유모차 끌고 들어와봐. 나 이런 거 있잖아 맨날. 민망하다고. 내려야 될지 타야 할지. 나 싫어서 무조건 우리는 장애인 엘리베이터 넣은 거냐. 장애인 엘리베이터? 장애인 탈 수 있는 엘리베이터. 아. 이거 우리 같은 사람은 한 8명 타. 자, 저희 구독자분을 위해서 촬영 바로 시작할게요. 링크 보내야 되니까. 야, 너 오늘 편집 빨리 해야 된다. 자, 들어오시면 전실 항상 여기 시그니처로 전실 넘칙합니다. 그리고 안쪽으로 요렇게 짜자잔 팬트리 공간 있어요. 팬트리 공간. 요거에도 지금 뭐 골프백 한 4개, 5개 들어갈 수 있는 크기고, 여기다 이제 시스템 장 짜면은 뭐 신발 같은 거 안 쓰는 뭐 소형 가전 같은 거 엄청 좋겠죠. 자, 들어오시면은 바닥재부터 너무 고급스럽고 긴, 말도 안 되는 게 긴 이 4m짜리 주방이 보이는데요. 요쪽으로 보시면은 이제 메인 욕실이 있습니다. 메인 욕실이 제일 큰 시그니처예요, 이 건설사에. 이게 바로 호텔식. 자, 들어와 보시면은 자, 수전 높이부터가 되게 섬세해요. 이제 지금 제가 이렇게 그냥 손을 씻을 수 있을 정도로 높이 만들어 놨어요. 이제 평균 신장이 높아졌다 보니까. 그리고 바닥 같은 경우도 형님, 그때 이거 뭐였죠? 베르사츠. 이것도 베르사츠. 비싼 거. 그렇지. 독일제. 이거 얼마라고 했죠? 한 3배 비싸? 이게 요거 하나만 한 40만원, 50만원 해. 아, 이것만? 이 수전은 그럼? 그거 한 70만원 정도 하지. 이 수전 70만원짜리래. 이거 봐. 와. 시공비 포함해서. 이게 지금 저번에 설명드렸듯이 요게 이제 나와 있는 것들은 뭐 다칠 수도 있고 하는데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매립을 해야 돼서 처음에 시공할 때 요렇게 따서 시공하는 거. 그죠?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매립 선반에 이 거울까지 딱 샤워하면서 얼굴 볼 수 있게. 그리고 해바라기 수전은 천장에 붙어 있어요. 여기서 이제 비 맞듯이 하는 거고. 자, 이렇게 나와서 전기 이쪽으로 요 하단 보면은 밑에 단차 시공이 돼 있어서 여기는 습식으로 쓸 수 있고 건식으로 쓸 수 있습니다. 이게 이런 수전 같은 것들이 다 무광으로 돼 있어가지고 너무 깔끔해요. 화장실 나오셔가지고 바로 3번 방 보여드릴게요. 자, 3번 방인데 3m가 넘습니다. 3번 방 사이즈가 3m고 여기가 2.4, 3.1이에요.
이게 엄청 큰데 여기에 이렇게 침대 놓고 책상 놔도 한 요 정도 공간이 다 남는 그 크기고, 여기는 뷰가 2002년 월드컵 했던 축구 전용 경기장, 인천 축구 전용 경기장이 여기서도 보여요. 그 앞에 홈플러스 있고 지하철역 좀 걸어가면 있고, 그래서 이 주변으로 해서 인프라가 상당히 좋다 보니까 주변에 이제 도시형 아파트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으로 실내 베란다도 이제 있는데, 이게 지금 커튼이 돼 있어. 지금 커튼이 실내 베란다에부터 안 돼 있는데, 이거 뭐예요? 왜 해약할 그 세대를 해놓은 것 같은데, 이거 뭐 해약하면 이거 떼가야 되나? 이거 어떻게? 이거 주는 거 아니야? 주면 안 돼. 아니, 일단은 그 손님 뭐 계약하면 선물로 줄게. 아 지금 뭐, 준다고 그냥? 아 변장해 줘야지. 자 저희 구독자분 보시기로 하신 구독자분 들으셨죠? 주신대요. 자 저 안쪽으로 들어오시면 한번 쭉 보여주세요. 자 실내 베란다 안쪽으로 해가지고 그 보일러실이 따로 있기 때문에 이게 철문으로 시공되어 있어서 또 보일러 소음도 안 들리고, 그쪽 안쪽 공간으로 또 공간이 있어서 팬트리 공간으로 쓰기에. 이건 철문이 좋습니다. 아니라 방화문이야. 이 보일러실이니까 불 나면 안 되잖아. 그 철문으로 해야지. 맞아요. 방화문, 방화문. 맞아요. 철문, 방화문. 아, 거절하시는 분이나 정확하시네요. 정말. 자, 이렇게 나오시면 여기 거실, 광활한 거실이 펼쳐집니다. 여기 지금 이제 마그네틱 조명 들어가고 매립등 들어갈 자리. 그리고 이거 비싼 창문. 이게 이제 완전히 통창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이것도 일반 창문보다 3배 정도 비싼 제품이고, 요거 지금 이것도 돼 있네. 어? 어. 아, 이거 다 한 거지. 예. 네. 그럼 이것도 어차피. 그거 다 드려야지 뭐. 줘도 되는 거네. 아, 요것도 주시네요. 아, 줄게. 이거 뭐 어떻게 어쩔 수 없죠. 그치. 이거 딱 맞춰서 지금 이미 딱 맞춰가지고 재단 해온 거라서 딴 집에서 못 쓰는 거 어차피. 자, 거실 폭이. 4,350. 아, 4,350 이에요. 거실 폭이. 어마어마한 크기로 나왔어요. 뷰도 좋고 지금 요게 2억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보시면은 에어컨이 보통 저 끝에 있는데 에어컨이 여기 있어요. 이렇게 해서 주방이랑 거실이 다 같이 시원해질 수 있게.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거 지금 코팅 해놨다고 했잖아요. 코팅도 해놨어. 코팅 이게 뭐예요? 요게 뭐 나노 코팅이라 해가지고 이거 기스 안 나고 하얀색 싱크대에 김치국물 흘리면 여기 번지기도 하고. 원래 그거 자국 나잖아. 응. 이게 바닥도 돼 있어. 바닥도 부드럽잖아. 바닥도 지금 코팅이 돼 있어가지고 요 코팅 하는 것만. 155만원. 어, 여기 뭐 입주 정도 다 돼 있는 거니까. 네. 요거 지금 요거 아주 좋게 200대로 나왔어요. 주방만 봐도 이 주방 길이가 어마어마한 크기로 나와요. 주방 크기가 4,350이지. 4,350. 뭐, 거실이 똑같으니까.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 형님, 이거는 다 제작하는 거지. 기성품 아니지. 그치, 다 제작하는. 이게 800이야. 길이가. 근데 이게 한 장이 700으로 나와. 10을 더 붙여야 돼. 그럼 두 장을 써야 되는 거지. 비용이 두 장 비용이 들어가. 그치, 두 장 비용이 들어가는 거야. 나머지 절단 부분은 버려야 되고, 써먹지도 못하지. 그러니까 요런 부분들이 이제 공사비가 좀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인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있는 게, 개인이 건축을 해서 개인이 지은 빌라를 파는 회사들이 있어요. 그죠? 빌라들이. 그리고 종합건설사, 대형 종합건설사가 지어서 파는 빌라들도 있어요. 근데 보통 규모의 차이가 여기는 한 개동이고 여기는 16개동이고 막 이래요. 그래서 지난번에 포천이나 덕계나 이런 데들 보면 다 12개, 16개동 이러거든요. 여기 같은 경우도 지금 128세대 그 나홀로 아파트로 만들어진 이안이라는 현장인데, 이런 것들도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제품들 사용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내가 쉽게 설명해 줄게. 그러니까 우리가 인터넷으로 물건을 구매할 때 10개 살 때와 100개 살 때는 제품의 단가가 틀려져. 그치 그치. 근데 우리는 한 번에 많은 양의 물건을 주문을 하니까는 남들 50개 살 물량을 우리는 100개 살 수 있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 그만큼 절약되는 부분을 다른 곳에다가 더 많은 걸 투자해서. 그쵸. 이렇게 보면 이런 마그네틱 조명이라든지 굳이 이거 배관비 더 비싸게 들어가면서 에어컨을 가운데 뺀다든지 이런 걸 할 수 있는 거지. 절약할 수 있는 부분에 전략을 하고. 뭔가 절감이 되기 때문에 이제 고급 자재들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유리하고 여러 가지 더 퀄리티가 좋을 수밖에 없는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건설사에서 만든 빌라를 사시는 게 조금 더 현명한 선택이에요. 자, 이쪽 보시면 냉장고짜리 이렇게 요즘 유행하는 비스포크 냉장고, 4단 냉장고 넣을 수 있는 그 크기고, 지금 보시면 현상호 선생님이랑 저랑 둘 다 100kg가 넘는 거구인데 넉넉하죠?
이 조그만 충분히 많이 남아 있어요. 그렇죠. 야, 넉넉하지. 이렇게 넉넉해요. 갑자기 키가 왜 커져. 엄청나게 인기 있는 현장이에요. 지금 숭이동에 128세대 중에서 거의 반 정도가 분양이 끝났고 지금 오픈한 지 두 달도 안 됐는데, 자 위에 보시면 이제 아일랜드 후드랑 이 인덕션, 그리고 이쪽에서 이렇게 거실을 마주 보면서 설거지하고 조리할 수 있게끔 대면형 주방이라서 싱크볼이 여기 있습니다. 자 그리고 주부님들 가장 좋아하는 이 4m 주방도 너무 좋은데 이 옆으로 실내 베란다가 또 있어요. 아까 3번 방에 있었죠. 근데 여기에는 이제 형님 여기 워시타워 주는 거죠? 그렇지, 워시타워 주지. 네, 워시타워를 드립니다. 옵션으로 워시타워를 여기다 이렇게 세우면 이쪽 공간은 다 남는 공간. 자 그리고 구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방, 거실, 방, 방 4베이 구조로 되어 있어서 되게 좋아졌어요. 자 이번에 여기는 2번 방. 자 2번 방도 3번 방이랑 크게 차이는 안 납니다. 살짝 큰데 3.1에 2.5. 이것도 지금 서울 가면은 웬만한 안방 크기 나와요. 지금 형님 요것도 지금 두고 가셨네? 솔직히 뭐 다 풀로 세트 맞춘 거니까. 자 지금 특가세대로 나온 이 현장 요거 다 드린다고 합니다. KCC 창호 사용했고요. 여기서도 인천 축구 전용 경기장 보이고 저 멀리 바다도 보여요. 형님 나는 궁금한 게 어떻게 층고가 이렇게 높일 수가 있어? 이거 다른 빌라들이 이게 안 되는데 어떻게 흉내 건졌어? 이것도 다 마찬가지야. 여기 딱 이 정도 2200 정도 원래 이거 하는데 이걸 맞춤 제작한 거야. 그러니까 다른 부분에서 이제 우리 대량으로 구매를 하니까는 월가 절감을 한 부분을 이런 데다 다시 재투자를 하는 거지. 근데 층고를 살짝 높이면은 비용이 확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비용이 확 올라가지. 이거 한 두 배 이상 올라가지. 근데 그만큼 대량으로 구매를 하니까 남들 빌라 한 동 두 동 하는 그런 건설 회사보다는 저렴한 금액으로 물건을 납품을 받지만 다시 이걸 늘렸기 때문에 그냥 그 금액대로 가져오는 거야. 대량으로 구매를 하기 때문에 퀄리티는 확 높아지고. 아 오케이. 이번에는 큰 안방. 안방은 진짜 너무 훌륭해. 자 요쪽에 요 공간 요 뭐예요? 여기는 이제 드레스룸으로 쓸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원래는 이걸 처음 설계 당시 원래 욕실을 크게 뽑으려고 했어. 근데 욕실을 크게 보니까 여기 무슨 어르신들만 사는 집이 된다. 어르신들이 욕실 큰 거 좋아하니까 요즘 추세에 맞게 차라리 욕실을 좀 줄이고 요 구조 같은 좀 가감히 줄이자고 하더라고. 또 욕실도 없어서는 안 되고 안방 욕실이 안방 욕실을 좀 작게 가고 여기 공간을 활용할 수 있고 뭐 드레스룸을 할 수도 있고 티테이블 놓고 쓸 수 있게끔 요렇게 가잖아. 홈카페 만들면 딱 좋게끔. 그치. 이것도 지금 이거 브라인드도 해놓고 커튼도 해놓고 이랬다. 요것도 다 그치, 이거 다 풀세트야. 그런가? 뭐, 해야지, 어떻게. 아, 여기서부터 거기까지 4.8이야. 이게 4.8이야. 와, 거의 5m야, 여기까지. 자, 그럼 그렇게 잘라먹었다는 욕실 한번 보여드릴게. 아니, 형님, 이거 잘 잘라먹은 것 같은데? 부부욕실 다 이만하잖아, 원래. 그치, 원래 부부욕실이 정사이즈가 이거지. 이거 이건데. 그냥 저기까지 다 욕실로 해버리면 요거 3배가 되는 건데. 너무 그치, 너무 욕실만 큰 것도 좀 아닌 것 같아서. 이거 충분히 샤워 공간에서 충분히 나오고. 요것도 이제 3배 비싼 거. 그래서 삽질도 이제. 아, 이 정도면 뭐 안방 욕실은 그냥 평범한 수준이에요. 아, 그리고 이제 디테일한 게 이런 문지방, 화장실 문지방 또 이쁘게 마블 타일도 되어 있고, 요 공간이 이제 남게 돼, 그럼. 넓은데 요 공간이 남게 돼. 요거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거를 드레스룸으로 이쪽 뒤에 아까 공간 있잖아, 티테이블로 이 공간을 드레스룸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면은. 네. 그냥 티테이블 쓴다면 뭐 드레스룸이 없잖아. 네. 그래서 여기는 장을 만들었고 여기를 집어넣은 거야. 원래 거기 골절 이렇게 이쪽으로 서잖아. 우리 냉장고 하는 것처럼 일자로 딱 맞춰서 할 수 있게끔 집어넣은 거지. 한쪽 우동을 집어넣은 거야. 이렇게 야 이거 국방에 넣으면은 이거 몇 자짜리가 들어가는 거야? 와 4,400이네. 4,400에다가 14자가 들어가네. 그리고 혹시 몰라서 또 요즘 스타일러 많이 쓰니까 스타일러 하고 저런까지 뽑아놓은 거야. 이거 진짜 형님이 다 설계 그림 그리는 거야? 내가 주고 해. 1년에 1200개 집 속에 하우스마트 하마TV. 자 이렇게 해서 방, 거실, 방, 방 다 보여드렸고 이쪽으로는 4m 30에 엄청 큰 주방 보여드렸어요. 다 이거 뭐야? 이거 왜 나와있어? 이거 뭐예요? 아 그거는 되게 정수기 자리인데 우리 이제 자 이거 없다 생각하면 정수기 하고 있어. 윤대부처럼 이런데 세워놓고 막 불편하잖아. 딱 봐도 미관상 이쁘지도 않고 우리 공간도 안 나오고 해서 이제 이 뒤에다가 이제 키장에다가 이제 정수기를 넣어보려고 정수기도 매립식으로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은 물이 나와야 되고 정수기 배수가 돼야 되고 그 관을 빼는 거야 이거를.
발수 미리 빼놓은 거예요? 그렇지. 왜냐면 빼놓으면 또 선 또 빼가지고 이렇게 연결해서 하면은 안 좋잖아. 보기에는 안 좋고. 아. 정수기 전에 매립해놓으면 이거 완전 깔끔하겠다. 1년에 1200개 집 속에 하우스마트 하마티비.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다 보여드렸습니다. 오늘 현장 같은 경우는 지금 남아있는 것들이 원래 다 3억대였어요. 3억 4천, 3억 2천, 뭐 3억 이랬는데 지금 전화를 와가지고 본의 아니게 하마티비 구독자분께서 문의를 주셔가지고 제가 여기 건설사 이사님한테 물어봤더니 해양난 세대가 하나 있어가지고 지금 이걸 찍게 됐습니다. 이 해양난 세대 2억대예요. 2억 후반대.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인천에서 실입주금이 최저가입니다. 실입주금은 500만원부터. 와, 대출 너무 잘 나와요. 오늘 현장 궁금하신 분들은 전화 빨리 주셔야 돼요. 제가 이거 빨리 업로드한 다음에 오늘 바로 링크 올려드릴 거라서 빨리 전화주세요. 지금까지 하마티비 하마였습니다. 오, 잘 찍었어. 나이스 타이밍에 잘 찍었어. 이거 지금 찍어서 올려도 되는 거잖아. 그죠? 다른 채널들이 찍기 전에 우리가 확 찍어버렸어. 난 이런 게 제일 좋아.